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. 김연철 치과 전문의 나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봐요. 네. 이 시대의 의리남 김보성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의리! 집이 홈닥터와 의리! 건강과의 의리! 저희에게 건강 정보를 선물해 주실 오늘의 전문의는 김덕용 내과 전문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대장 내시경,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? 대장 내시경은 말 그대로 우리 대장을 보는 검사가 되는데,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하는데,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대장입니다. 그래서 대장은 맹장, 결장, 직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, 네, 저기 화면에서도 그렇죠, 화면에 부분이 되어 있죠. 네, 네. 그리고 우리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, 횡행결장, 그리고 하행결장, 에싸결장 이렇게 하고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대장 내시경으로 네. 진단할 수 있는 그 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대장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대부분의 질환은 볼 수가 있는데, 제일 중요한 게 대장암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용종도 관찰할 수가 있고, 또 세 번째는 요즘 이제 발생 빈도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,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, 그리고 우리 그 어떤 감염성 장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. 대장 내시경이 단순히 검사만 아니라 이게 예. 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던데. 그렇죠.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저희 아버지도 예.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을 몇 개 뗐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. 하시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.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관찰을 하고 용종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 가능하겠습니다. 또 이 살 같다고 그렇죠? 아, 근데 우리 대장은 대장은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자른다고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 거긴 감각기관이 없어요? 그 대장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늘어나면 풍선처럼 늘어나면 통증을 느낍니다.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아픈 이유가 대장 공기를 넣어서 공기도 넣고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텐션이 많이 가거든요. 그럼 그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데 제가 볼 때 김보성 씨는 쉽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나 아니면 드시고 계신 약물에 예. 대해서 꼭 고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나요? 그렇죠.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검사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이나 이런 검사에 따른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. 결과가 말하자면 뭐 어떤 안 좋다 하는 경우 네.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? 우리 용종이 있었으면 어느 부위에 용종이 있고 제거를 했고 조직 검사 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차후에 몇 년 있다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네.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바로 되나요? 제거를 해야죠. 바로 예.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이 보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제거를 하시는 게 원칙이겠습니다. 우리 안전하게 뛰기 위해서 그 용종 그 점막 아래쪽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기로 이렇게 뛰어내게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대장암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. 배가 갑자기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대변 보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대변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. 안전한 검사라고 하지만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 있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중하게 생각하는 합병증이 이제 출혈하고 천공 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출혈의 반 정도는 자연지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사라고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빨리 가야겠네요. 그렇죠. 문의 전화라도 하시면 되죠. 천공의 빈도는 출혈의 빈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용종을 절제하다가 생긴 작은 천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합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만약에 장이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게 되면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쉽지는 않지만 받을만 합니다. 네.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. 함께 해보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 정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정말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건강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. 네.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네. 좀 단결하고 서로 위로하고 화합해서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도 고맙습니다. 네. 네,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.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는요, 대상포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